자, 오늘 해볼 게임 메트로 블러썸. 여러분께 좀 신박한 스타일의 인디게임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딱 보니까 이 꿈과 희망도 없는 듯한 이 분위기, 도대체 이 메트로 블러썸에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봅시다. 눈을 떠도 앞이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다. 어? 웬 댕댕이? 앞이 깜깜할 때 나는 작은 친구를 찾곤 했다. 메리야! 작게 겁이 많은 유기견이었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따스했던 엄마의 미소가 기억난다. 진, 강아지 잘 키울 수 있지? 메리 크리스마스에 찾아온 댕댕인가 본데? 헉, 뭐야? 엄마가 돌아가셨나봐요. 헐. 이듬해 봄, 엄마는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하셨다. 메리와 나 둘이 남은 집 유일한 가족이라고는 댕댕이 메리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번 봄 보라색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었고 서울은 시체꽃밭이 되었다. 아, 저 시체꽃이라는 게 좀비 같은 느낌인가 본데요? 삶을 끝내렸던 그 순간 나를 멈춘 건 메리였다. 그래서 나는 아직 숨을 쉰다. 오호. 오, 인트로 분위기 뭐야 이거? 이 게임은 비주얼 노벨류, 그러니까 약간 소설을 보듯이 즐기는 게임이거든요. 고개를 들어 흉터로 얼룩진 얼굴을 마주 본다. 이거 얼굴 보면은 기분 더 안 좋을 텐데. 오, 잠깐만, 이거 또 캐릭터도 이렇게 고르는 거에 있네요. 근데 뭐 근력, 재주, 뭐 의지 등등 이 스탯이 따로 존재하는 거 보니까 약간 RPG 게임인가 본데요. 교감, 교감 능력이 뭐죠? 타인과 친분을 형성할 때 도움을 얻거나. 이게 또 어떤 캐릭터를 고르느냐에 따라 제가 선택을 할 때 영향을 주겠네요. 아, 근데 이런 절망적인 데서 살아남으려면은 힘도 세야 되지만 좀 약간 똑똑해야 되거든요. 야가야 돼. 딱 보니까 약간 양아치 상이긴 한데. 자, 집 1일째 방문자. 손전등을 켜서 메리를 확인한다. 왜 메리 나가고 싶어? 지금 바깥에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량도 얼마 안 남아서 한번 정찰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메리가 갑자기 짖는다. 밖에 누가 있나 본데요? 어머야, 깜짝이야, 사람 있어. 친척 할머니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온 거지? 근데 이거 굉장히 수상합니다. 지금 바깥은 그 보라색 미세먼지 때문에 시체꽃이라는 좀비가 사방에 널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일단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아우, 냄새. 아니, 뭔 냄새야, 시체. 할머니? 그렇다면 그렇지, 역시 좀비가 되어버렸어요. 안돼, 할머니가 들어오나봐요. 와, 밖으로 도망쳐. 까치산역. 오, 제가 아는 막 지하철역 이름이 나오고 이러니까 뭔가 더 친숙한데. 일단은 멀리 나왔어요. 메리야, 잠깐만 멈춰봐.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차 소리가 멀어진다. 메리야? 야, 메리가 없어서. 유일한 가족인데? 아, 개목걸이밖에 안 남았고. 누군가가 나를 잡았어요. 손을 뿌리친다. 상황을 파악한다. 아, 아까 골랐던 능력치가 여기에서 이제 발휘가 되는군요. 생각을 하자.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상황을 파악해봅시다. 자자자, 주사위를 굴려서 높은, 7보다 높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오케이, 성공했어. 웬 여자가? 시즈콘을 아주 대놓고 부르네. 너 어디 소속이야? 그런 거 없는데요? 이거 놔요! 나 가서 내 메리 찾아야 된다고. 놔! 노란 말이야! 제 유일한 가족인데 어디로 잡혀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발. 우리 여기 개장수가 들리긴 하는데 일단 같이 가보든지. 개장수? 그게 어딘데요? 흥돌임. 검은 마스크는 자신을 흑당이라 소개하며 옷을 하나 건넨다. 아이템도 있네요? 약간 소설 보면서 RPG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 이런 게임은 제가 또 처음 해보거든요? 약간 신선해요. 이렇게 까치산에서 신정 내거리요. 게임 이름이 메트로 블러썸이잖아요. 메트로가 이제 또 지하철, 전철인데 그 닉값처럼 지하철 컨셉이 요 게임의 또 핵심입니다. 신정 내거리요, 까치산역, 여의도 막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내가 아는 지하철역 이름이 나오니까 좀 더 몰입되는 것 같기도 해. 어째 식당 무리의 동료 중 G4라는 애가 손에 들린 녹즙을 다시 빼앗자 G4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한다.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자, 받아, 가져가, 그래. 쟤 이상한데요, G4라는 애? 야, 장난해, 너? 나 무시했지. 내가 말하고 있잖아, 왜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그렇게 웃었냐고. 아니야, 나 지금 아니야. 왜 그러죠? 아, 느낌 왔다. 제가 여기 보니까 딱 시체꽃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이제 증상인 것 같아요. 아까 개가 준비되면은 같이 물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제거를 해버렸어요. 비이성적인 화, 갈증, 탈모 증상. 탈모라니! 너무나 위험해! 거의 뭐 지구 종말급 병이었어. 신정 내거리역에서 양천구청역으로. 어? 밖을 나가려는 모양이에요. 할당량을 채우러, 그러니까 빈집들을 털어서 가공식품이나 쓸만한 물건을 싹쓸이 해오는 거야. 아, 자 이제 그럼 지상으로 나가서 파밍을 하려는 모양이에요. 저 광고판을 보니까 여기 근처에 편의점이 있나 본데요? 불길한 소리에 두리번거리는데 건물 옆쪽에서 시체코치 튀어나온다. 잡초! 오! 전투도 하네요? 오케이, 배틀 한번 떠봅시다. 제압행동은 데미지를 주지만 각성도를 증가시킵니다. 9가 넘으면 성공, 4 이하는 실패. 벽돌 가격, 이게 이제 데미지 4를 주는 거거든요. 주사 이모 뜨나 제발 조금 따라! 어? 실패가 아니고? 흑당이 도움을 줘서? 데미지 4, 컷. 좋아. 아, 이렇게 각성도라는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네요. 이게 꽉 차게 되면은 전투에서 진 걸로 처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벽돌 택배로 뚝배기 날려봅시다. 좋아! 뚝배기! 컷! 어? 너 팔에! 팔 왜, 왜, 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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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찮아! 뭐 없어! 걱정 마. 영화처럼 상처로 감염되는 건 아니니까. 그 먼지가 여기 상처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감염되고 그런 건 아닌가 보네. 자, 계속 갑시다. 도림천역. 창밖을 내려다보니 트럭 한 대가 옆 앞에 서 있다. 트럭 뒤에 무언가 천으로 덮여져 인제 실려 있다. 설마 강아지? 안 돼, 우리 메리. 신도림으로 빨리 갑시다. 메리야, 기다려. 형이 금방 구해 줄게. 근데 이 메트로 블러썸의 주인공 진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고등학생인데 제작자분들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되게 약간 엉성한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막 강한 이미지에 군인보다는 일부러 이 좀비가 지배해버린 세계에서 사기를 친다든지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 유약한 인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허! 잠깐만! 메리가 있을 것 같은 트럭이 발견됐어요! 트럭이다! 잠깐 저거 개장수 트럭 맞는 것 같은데? 빨리 확인해! 뒤에 강아지가 있을 것 같아! 우와! 축 늘어진 입마개 씌운 강아지들 그 중에 유일하게 서서 꼬리를 세운 녀석이 보인다. 어 설마 메리니? 메리야! 나파꽃이야 진! 빨리 내려와! 진짜 가야돼! 아 잠깐만 메리도 도와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흑당을 구해야 이게 살아남을 때 인간 동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구하고 나서 메리랑 같이 도망치도록 합시다. 흑당 구할게요. 제발 떠라. 어? 흑당에게 붙은 나팔꽃에 칼을 꽂는다. 어 이게 안 들어가? 흑당의 괴성과 함께 빨간옷이 튄다. 늦었다. 어이 잠깐만 흑당 죽었어. 빨리 돌아보지 말고 메리를 데리고 빠져나가야 돼. 일단 메리라도 살리자. 우악. 아. 나 이렇게 죽는 거야 설마? 찰나의 아픔 뒤 세상은 평화로운 어둠 속으로 빠진다. 곧이어 희미하게 해가 떠오른다. 메리. 메리가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든다. 미안해 메리야. 어 뭐야 이거 엔딩이에요? 나 이거 뭐 해보지도 못하고 끝이야? 끔찍한 괴성을 견디며 메리와 나는 이불 속에서 서로를 버티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며칠을 버텼다. 이제 깔끔하게 생을 마감하면 되는 건가?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죽음을 아... 사살하려는 건가? 그때 왼쪽 팔에 닿는 털뭉치가 있었다. 아 메리야 미안하다 주인이 못나서. 그래 결심했어. 메리야 내가 널 두고 어떻게 가니? 우리 같이 살아남자. 세 번째 운명 꽃피던 어느 봄 밤 선로 공사 중 메리와 집으로. 요게 진엔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메인스토리이자. 아 이게 딱 보니까 그거네. 한번 죽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로그라이크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엔딩이 막 3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엔딩도 멀티 엔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르마무 흑당이 다시 나왔어요. 어? 아까는 아래로 갔는데 이번에는 5호선 타고 신정역으로 갑니다.
오! 이게 제가 사기 수치가 엄청 높았잖아요. 요 화려한 사기 솜씨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시체 사이에 한번 숨어볼까요? 좋은 거 떠라! 성공인가? 나이스! 사기 굴림 성공! 이거 좀비마저 속이는 엄청난 잔머리. 어 뭐야? 길이 막혀버렸네? 하, 밖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러면 전투를 할 수밖에 없잖아. 복수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투 한번 해보죠. 발길질로 뚝배기 칩시다. 딱 치면은 5 이상 나와야 돼요. 5 이상 가볍게 성공. 쫙! 6. 아 실수다. 실수면 데미지가 반밖에 안 들어가요. 다시 한번 체어샷 뚝배기. 제발 좋은 거 떠라. 나이스 간다. 체어샷.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저 레슬링 의자가 왜 집에 있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슈진의 모험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1번 엔딩이 진 엔딩인 것 같은데요, 아직 개발 중이신 것 같아요. 2022년 2월에 요 진 엔딩과 더불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컨텐츠들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이 우리 메리를 구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메리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소설 읽듯이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방식인데 이렇게 뭐 주사위를 어떻게 굴리는지에 따라 캐릭터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그리고 뭐 전투 요소도 있어서 RPG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네요. 유료 버전 게임이고요. 이런 다크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에 또 꿀잼 게임들로 찾아뵐게요. 자 우리 분들 휴바.